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의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갑수입니다. 어떤 인터넷 신문 보니까요. 35살 된 노총각 기자가 있는데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대요. 근데 거기서 이미 결혼해서 아이 둘씩 낳던 29살짜리 후배가요. 계속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형님은 결혼을 못해봐서 모르겠지만 번번 이런 표현을 듣고 있으니까 분통이 터지다라는 기사가 있던데요. 남녀 불문하고 결혼 늦으신 분들 아마 이런 체험 무척 많으실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정년기다, 정년기다는 말, 언제가 정년기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또 그때 결혼해서 그냥 아들 딸 낳고 오순도순 사는 거, 이게 이제 무난히 사는 방법이고요. 또 모든 부모님들의 바람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결혼이나 뭐 이런 그러니까 일종의 기존의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요. 제도나 인습에 얽매이지 않고 아주 독신으로 당당하게 사는 분들도 무척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작품을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정희연 씨의 단편소설 위험한 독신녀입니다. 먼저 요즘 어떤 책이 나왔는지 신간 소식 안내 받고 그리고 작품 해나가겠습니다. 성우 이은정 씨입니다. 가시고기로 유명한 밀리언셀러 작가 조창희 씨의 산문집 사랑으로 나를 버리고가 나눔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작품은 사랑에 대한 작가의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절실하게 우리의 가슴을 파고들면서 삶의 지혜와 방법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미국 최고의 인기 소설가 중 한 명인 퍼트리시아 코넬의 세 번째 작품 하트잭이 노블하우스에서 출간됐습니다. 이 작품은 커플 연쇄 살인 사건을 추적하는 과정과 정치적인 음모로 대중 조작이 실행되는 과정이 작가 특유의 섬세하고 치밀한 구성으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코넬의 저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숨을 담보로 회사를 살린 남자. 시가총액 1조 원에 도전하는 30대 CEO 유석호가 숨김없이 공개하는 비즈니스 노하우. 죽어도 성공하기가 고려원 북스에서 출간됐습니다. 이 책에는 유석호의 성공 스토리는 물론 투자 유치 방법, 돈 빌리는 방법, 인맥 만드는 법,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 등 그만의 생생한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 저널리스트 셰런 매그너스의 부자에겐 특별한 법칙이 있다가 이다 미디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에는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와 조사 결과가 일목요연하게 담겨 있는데요. 부자가 된 과정, 그리고 부자로 이끈 근원적인 힘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신간 안내 받으셨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작품 위험한 독신녀 작가 정희연 씨 잠깐 소개드리면요. 1972년생입니다. 2002년 문학가사의 신인상에 낭만적 사랑과 사회 이 작품이 당선돼서 등단을 했고요. 이효석 문학상 수상하셨습니다. 작품집으로 낭만적 사랑과 사회가 있고요. 작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근황은 어떠십니까? 예. 최근에 단편 소설 하나 썼고요. 네. 또 새로운 작품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 작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뭐 작가는 늘 그런 얘기를 하셔야 맞죠. 대작을 쓰고 휴식 중입니다. 아, 이런 것도 있겠네요. 네. 아, 그건 아니고요. 네. 지금 예, 참 어쩌다 보니까 마감에 쫓겨서 네. 예, 곧 마감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아마 또 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감상할 작품 독신녀 얘기입니다. 낭만적 사랑과 사회 수록된 작품 중에 하나고요. 뭐 저번 출연 때 하신 말씀 반복하셔도 좋거든요. 누가 다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정희연 씨 작품에 등장하는 이제 여성들이 그냥 일상 구호를 쓰자면요. 좀 발칙한 여자애들. 네. 남자들 특히 좀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아주 괘씸해 보이는 여자들 주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 주인공들, 그런 여성들에 대해서 정현 씨가 어떤 의도가 있어서 아마 표현을 했을 텐데요. 어떤 생각으로 이런 세상의 남자들이 좀
시선을 외리 까고 보는 그런 인물들이 주로 나오게 됐는가 질문을 먼저 드려봅니다. 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 소설 속의 여성들이 발칙한 여성들이다 혹은 못된 여성들이다, 나쁜 여자들이다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예. 그런데 저는 사실 그녀들을 나쁜 여자들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예. 저는 오히려 그녀들을 평범한 여성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렇게 썼던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녀들이 살아있는 욕망을 가진 여자들이라고 할까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도시에 어디서나 우리가 부닥칠 수 있는, 예,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여자들의, 살아있는 여자들의 어떤 그 남들에게는 말하지 않지만 어쩌면 여자들끼리는 많이들 알고 쉬쉬하면서 공감할 수도 있는, 예,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또 남성분들은 그걸 많이, 아, 여자들이 이렇게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니, 이렇게 또 봐주시고 그런 것 같아요. 솔직하게 드러냈기 때문일 뿐이지, 그게 뭐 이렇게 특별한 생각, 특별히 나쁜 예. 태도 이런 건 아니다. 예, 그것보다는 자신들의 욕망이나, 예, 예, 원하는 것에 좀 더 충실하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충실하게 응시한 그런 여자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바대로 하자면, 사실은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사람 얘기지 특이하게 나쁜 사람들, 발칙한 사람들 얘기는 아니다 하는 건데, 작품을 접하면 왜 이런 문답이 오갔는지를 금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연의 단편소설 위험한 독신녀, 감상 후에 작가와의 대화 이어나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어머, 이게 얼마 만이니? 정말 반갑다, 얘. 누구세요? 나야, 나. 섭섭하네. 정말 내 목소리 모르겠어? 미안합니다. 전화가 잘 안 들리네요. 나중에 다시 걸어주시겠어요? 어머, 여보세요, 현주야. 이현주. 나 채린이야. 좀 이따 다시 걸게. 꼭 받아줘야 돼. 대학을 졸업한 지 15년 만에 그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전화를 끊고 잠시 멍해졌다. 채린이라. 채린이라면 그 양채린밖에 없는데. 지하철역에서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 이어지는 긴 산책로를 걸어가면서 생각에 잠겼다. 그녀와 나는 같은 고등학교와 같은 대학을 다녔을 뿐 학창시절에도 우린 개인적인 통화를 나눌 만큼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 아마 그녀는 그 양채린이 아닐지도 모른다. 30여 분이 지났지만 자신을 양채린이라고 밝힌 여자는 다시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다. 양채린이라. 여보세요? 이현주인데요. 어머머머, 현주야. 채린이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스스로를 채린이라고 칭하는 시기스런 말버릇이라니. 송화기 너머의 여자는 양채린이 분명했다. 네가 좀 전에 나한테 전화 걸었잖아. 그 전화번호가 휴대폰에 찍혀있으니까. 어머, 웬일이니? 그런 게 다 있어? 역시 우리나라가 최고라니까. 귀국하니까 다들 전화기 하나씩 들고 다니는 것도 정말 신기하던데. 아무튼 현주야, 너무 반가워. 그래, 반갑다. 너 이민 갔다는 얘긴 들었어. 한국엔 꽤 오랜만에 나온 거지? 아니야. 또 소문이 이상하게 났나 보네. 채린이 그냥 잠깐 갔다 온 거야. 한 1년? 거기 나 아니면 죽는다는 남자가 하나 있었거든. 불쌍해서 웬만하면 잘해볼까 했는데, 근데 좀 겪어보니까 이건 정말 아닌 거 있지. 채린이랑 너무너무 안 맞더라고. 뭐, 그래서 그냥 나와버렸지 뭐. 묻지 않아도 제잘제잘 작은 새처럼 지저귀는 그 버릇도 여전했다. 브라질 교포와 결혼하여 리우데 자네로인지 어딘지에 정착했다는 소문은 오래전에 전해들은 타였는데, 채린이 밝히는 자신의 근황은 내가 주워들었던 소식과는 많이 달랐다.
근데 내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어? 학생 수첩에 적어놨었지. 너희 집에 했더니 어머니가 받으셔서 이 번호 알려주시더라. 근데 너무너무 이상한 거 있지? 글쎄 그 많은 동창들 중에 전화 연결되는 애가 하나도 없는 거야. 다들 전화를 안 받거나 그런 사람 안 산다고 하더라. 현주야, 진짜 진짜 보고 싶다. 우리 언제 만날까? 그래, 언제 한번 만나자. 정말? 채린이는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아. 그 다음날도 괜찮고. 아, 자, 현주는 직장에 다니니까 일요일이 제일 편하겠구나, 그렇지? 이번 주 일요일에는 성당에 한번 나가볼까 했는데 괜찮아, 그 다음 주부터 나가지 뭐. 이번 주에는 그냥 너랑 만나서 맛있는 거 먹을래. 글쎄 뭐, 그럼 그러지 뭐. 현주야, 우리 그럼 명동 클라라에서 만나자. 그 무슨 은행이더라? 그 은행 본점 옆에 있는 카페 말이야. 그 은행은 90년대 후반에 이미 통폐합돼서 없어져 버렸고 그 클라라라는 카페도 없어진 지 10여 년이나 됐어. 이상하다. 나 명동 되게 잘 아는데. 참, 역시 서울은 너무 빨리 변한다니까. 그럼. 그렇지, 백화점. 백화점은 그대로 있는 거지? 우리는 결국 명동 L백화점 정문 앞을 약속 장소로 정했다. 20대와 30대를 통틀어 6개월이 넘도록 지속적인 데이트를 하고 딥키스 이상의 육체적 관계를 가진 상대는 총 셋이었다. 한 명은 나보다 입학 점수가 낮은 학교의 졸업생이어서, 또 한 명은 누이만 넷을 둔 외아들이어서,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아버지의 외도로 부모가 이혼한 가정 출신이라는 이유로 엄마는 그들을 몹시 싫어했다. 아우, 잘해봐. 이번 남자는 생명보험회사 영업사원인데 외국계 회사라 연봉을 아주 많이 받는다는구만. 나이가 39이니까 현주 처녀보다 한 살밖에 안 많잖아. 아니 뭐 다른 의미 있어서가 아니고 때를 놓쳐서 결혼 안 하고 있었다지 뭐야. 중매쟁이가 주선해준 오늘의 파트너는 이미 아로텔 로비 라운지에 도착해 있었다. 반갑습니다. 이현주 씨라군요. 거기 앉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남자는 좋게 190cm는 넘어 보이는 장신이었다. 목에 매달린 빨간 넥타이가 아동복 사이즈의 그것처럼 앙증맞았다. 남자는 체구에 어울리지 않게 수다스러운 편에 속했다. 자신의 회사 생활과 최근에 관람한 액션 영화, 좋아하는 술안주 취향에 이르기까지 화제를 종횡무진 가로지르며 끊임없이 떠들어댔다. 저는 담배는 피우지 않고 술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래봬도 신실한 장로교 신자거든요. 저 그래서 말인데, 현주 씨는 종교가 없다고 들었습니다만 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교회에 다닐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나는 엉겁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가 나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호감을 품은 것처럼 보였으므로 마음이 한결 여유로워졌다. 이 남자 정도면 현재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일지 몰랐다. 그러나 남자는 애프터에 대한 언질을 하지 않았다. 처음 만나서는 함께 밥을 먹는 게 아니라더군요. 시작하실 테니 그만 들어가 보시죠. 뒤돌아 걸어가는 남자의 완강한 등짝을 바라보면서 그제서야 나는 아직 저녁을 먹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명치가 묵직하게 저려왔다. 거실에 전등 스위치를 올리자마자 살짝 열린 안방 문틈으로 중년 여자들의 흐드러진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밤 8시 45분 엄마가 한창 일일 연속극에 몰입해 있을 시간이었다. 100kg에 육박하는 육중한 몸으로 김희선과 최주호의 목소리를 재현하는 엄마. 긴 백발을 아무렇게나 늘어뜨리고 하루에 두 번씩 검지 끝을 바늘로 찔러 혈당 검사를 하는 엄마. 당뇨에 좋다는 루에고치 가루와 달디단 초콜릿 케이크를 동시에 입속에 넣는 엄마. 나는 그 여자가 끔찍하게 지겨워졌다. 밥 못 먹고 들어왔냐? 아니, 말 좀 해봐. 이번에 어떤 놈이 왔는데? 에휴, 뻔하다. 아, 그런 놈 만날 것도 없어. 여자는 자존심이 제일이야. 아무리 사내가 없어도 그렇지. 어디 밥도 안 사 먹이는 놈을 만나. 아, 이년아 좀 천천히 먹어. 착각하지 말아요. 그 사람이 미쳤다고 날 다시 만나준대요. 네가 어디가 어때서?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마흔이 코앞인데? 더 이상의 말은 속으로 삼켰다. 뱉어내봐야 엄마의 히스테리만 유발할 뿐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다. 참, 내가 말 안 했냐? 어제 누가 너 찾는 전화했었는데, 아니 그 양첸일인이라면은 옛날에 걔 아니냐? 응? 미주 선생 가정 깨뜨리네. 엄마. 아니 걔도 아직 시집 안 갔냐? 뭐 아주 야들야들 살랑살랑 둔갑한 구미호 같은 목소리를 들으니까 못해도 서너 번은 갔다 왔을 것 같더라. 그런 애랑은 멀리하는 게 상책이야. 지볼은 남 주는 게 아니거든. 아, 왜 그때 그 미수 선생 약까지 먹었다고 소문이 자자했잖냐. 엄마는 시간의 저편으로 흘러가버린 예전의 일들을 머릿속에 소상히 저장해두고 있었다. 20년 가까이 된 일이었다. 오드리 헵번의 열렬한 팬이던 40대의 미술 선생이 체린에게 리틀 오드리라는 별명을 지어주고 방과 후면 미술실로 불러 초상화의 모델로 삼았던 것은 여고 2학년 즈음이었다. 당시를 풍미했던 루머대로 둘이 정말로 모종의 관계였는지는 분명치 않았다. 그 선생님이 이혼한 건 우리 졸업하고 한참 지난 다음이에요. 순진한 소리 마라. 너는 세상을 몰라. 아, 그러니 아직까지 이 모양이지. 어쩜 세상에 얼굴 너무 많이 상했다. 못 알아볼 뻔했잖아. 아니, 체린이 너? 나는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품이 헐렁한 청재킷과 청치마. 드라이어로 한껏 세운 뒤 헤어스프레이를 뿌려 빳빳하게 고정시킨 앞머리. 발목까지 올라오는 흰색 캔버스 천에 농구화까지. 양철이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1989년의 모습 그대로 내 앞에 나타났다. 왜 그렇게 웃어? 그냥 너를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참 좋다. 그런데 여기 좀 이상하지 않아? 실내가 아니라 꼭 환한 공원 한가운데 앉은 것 같아. 요즘엔 어디나 이렇던데. 그래도 카페가 좀 아늑하고 어두컴컴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옛날에나 그랬지. 요새 애들은 답답한 거 질색이잖아. 대화가 뚝 끊겼다. 아직 10대로 보이는 소녀들이 살벌하게 직각으로 올려붙인 체린의 앞머리를 흘끗거리며 노골적으로 킥킥댔다.
우리 엄마는 내가 창피하대. 그래서 나를 자꾸만 피해. 하긴 나도 이해는 해. 남자 따라서 그 멀리까지 갔다 왔으니 날 보면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하겠어? 아휴, 엄마 말 들을 걸 바보처럼. 돌아왔더니 그새 우리 엄마 많이 늙었더라. 별로 오래 있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그래도 생활비는 보내줘. 참, 나 요즘 딸이 나와 살거든. 엄마도 그러라고 그러고 또 결혼하는 아가씨가 따로 사는 게 남의 눈에 이상하게 보인다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그 정도 컨트롤은 나 혼자 해야지. 체리는 마치 제가 23살 먹은 씩씩한 처녀라도 되는 양 얘기하고 있었다. 나는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감이 잡히질 않았다. 그럼 앞으로 한국에 쭉 머물 거야? 응. 안 그래도 직장 알아보고 있어. 너도 알다시피 내가 온실 속에 화초처럼 컸잖아.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 대학 때 아빠 돌아가시고 우리 엄마 하시던 일도 예전에 접으셨거든. 솔직히 대학원에 가볼까도 했는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공부 쪽에는 영 젬병이잖아. 직장? 대학원? 뭐가 뭔지 점점 더 알 수 없었다. 현지야, 채린이 지금 진짜로 행복하다. 나 예전부터 너랑 친해지고 싶었거든. 너는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고 또 기댈 수 있는 언니 같아서 같이 있으면 마음이 푸근해져. 아 참, 너 남자친구 있어? 남자친구? 아니, 없는데. 어머, 잘 됐네. 내 남자친구한테 너 소개팅 시켜주라고 할게. 나 요즘 사귀는 사람 되게 멋지다. 천진난만하게 입술을 움직거리는 채린과 헤어져 집에 돌아오는데 어릴 적 놀이공원 유령의 집에서 친구 손을 뿌리치고 도망쳐 나왔을 때처럼 뒤통수가 영 찜찜했다. W여고의 신입생 입학식에서부터 체리는 한눈에 확 띌 만큼 예쁜 아이였다. 아버지는 투스탄지 쓰리스탄지 육사 출신의 촉망받는 장군이며 어머니는 신문에도 몇 번 난 적이 있는 패션 디자이너라고 했다. 공주로서의 요건을 완벽히 갖춘 체리는 새침하지도 않았고 내숭을 떨지도 않았다. 많은 아이들이 체리네 주변에 몰렸다. 아직은 뭐 서로 잘 모를 테니까 연합고사 점수 순으로 학급 임원을 임명했는데 불만 없지? 네. 담임은 나를 부반장으로 그녀를 총무로 지목했다. 총무는 반장과 부반장 다음인 세 번째 서열이었다. 체리는 반을 위해 열성적으로 봉사했고 체린의 아버지는 학교 육성회장 자리를 흔쾌히 수락했다. 영어 수업 시간이었다. 양철인, 일어서서 13페이지 본문 한번 읽어봐라. 네? 네, 선생님. 사카 이즈 원 오브 더 모스트 포플라 스포츠. 그만 됐다. 양철인, 다음엔 예습 좀 해봐라. 그런데 너 오늘 아침에 학교까지 어떻게 왔지? 네? 저기... 학생이면 학생답게 버스를 타고 다녀야지. 체린이 검은 세단의 뒷자리에 앉아 등교하는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 나뿐만은 아닌 모양이었다. 체린과 관련된 소문은 기말 시험이 끝나고 얼마 후 교실 뒤쪽으로부터 은밀하게 퍼지기 시작했다. 얘들아, 내가 교무실 청소하면서 담임선생님 책상에 있는 학기말 성적표를 몰래 훔쳐봤는데 말이야. 반장이 1등이고 부반장 정화가 2등이고 연합고사 등수하고 똑같네. 그럼 체린이가 3등이야? 아니, 너희들 놀라지마. 어? 우리 반 62명 중에서 체린이가 몇 등인 줄 알아? 몇 등인데? 62등이야.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결국 이런 거였어? 우리 반 1등부터 꼴등까지 한 길로 세우면 양철인 뒤엔 대걸레랑 주는자밖에 없겠다. 채린의 별명은 졸지에 대걸레가 되었다. 그날의 맞선 남이 연락을 해올 줄은 미처 몰랐다. 남자는 본격적인 탐색 모드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엄마가 앓고 있는 당뇨가 유전이 아닌지, 공무원으로 있다 퇴직한 어머니의 연금을 돌아가신 후에는 내가 승계하는지 따위를 물어왔다. 끝이 두려워지는 문답이었지만 결혼 경력이 없는 39살 총각이 흔한 것은 아니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현지야, 뭐해? 지금 좀 바쁜데. 미안해. 이따가 다시 할게. 체리는 수시로 전화를 걸어왔다. 통화가 되지 않으면 휴대전화 사서함에 음성 메시지를 남겨놓았다. 여보세요? 이건 녹음 되는 건가? 현지야, 우리 언제 볼까? 나는 내일 모레 글피 다 좋은데. 네가 회사 일이 바쁘면 체린이가 회사 앞으로 놀러 갈까? 정말 체린은 회사 앞으로 나를 찾아왔다. 공교롭게도 그 기다리 남자와의 데이트가 있는 날이었다. 이번에는 헤어스프레이를 덜 뿌렸는지 앞머리가 좀 죽어있었다. 어깨에 패드가 들어간 큼지막한 연노란색 자켓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옷이었다. 어쩌지? 오늘은 다른 약속이 있어서. 아니야, 괜찮아. 괜히 귀찮게 해서 미안해. 나는 그냥 너 보고 싶어서 그래서 한번 와본 거야. 같이 갈래? 힘없이 돌아서는 체린을 왜 다시 불러세웠는지 나도 모르겠다. Got a crush on you. 남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채린이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현주야, 너 진짜 저 아저씨랑 사귀는 건 아니지? 솔직히 나도 옛날에 이런 년을 해봤거든? 근데 나중에 여자만 너무 힘들게 돼. 도통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었다. 채린을 이리 데려온 곳에 스멀스멀 후회의 감정이 밀려왔다. 그러나 체리는 남자가 돌아오자 언제 그런 내색을 했냐는 듯 여성스럽고 살갑게 굴었다. 소면을요, 낙지볶음하고 이렇게 잘 비벼야 제맛이 나죠. 자, 이제 됐어요. 드세요. 남자가 재미없는 농담을 할 때마다 한 손을 입에 대고 과장되게 즐거워하는 체린의 태도는 의도적인 것이라기보다 자연스레 몸에 밴 자세 같았다. 생각보다 체리는 술이 세고 남자는 약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남편을 죽인 거예요. 이 차로 완전 신문 깨고 지나간 거예요. 어머네, 세상에. 잠깐만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아직 안 들어와? 오늘 늦을 거예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 보는 날도 아닌데 무슨 약속이 있어? 누구 만나는데? 너 혹시 그 밥도 안 먹이고 들여보낸 놈 만나는 거 아니야? 그런 쓸데없는 놈 만나고 다니려거든. 얼른 들어와서 혼자 있는 엄마 저녁이나 챙길 것이지. 천하의 이기적인 것 같으냐고. 내가 그 남자 만나는 거 엄마가 봤어요? 그리고 지금 아무 남자나 만나준다 그러면 고마워서 춤출 일이지. 엄만 지금 내가 몇 살인지 몰라요? 아니 인연이 말 대꾸 하는 거 좀 봐. 지가 못나서 남들 다 가는 시집도 못 가놓고는 왜 나한테 소리를 질러? 엄마가 언제 그런 걱정했어요? 날 못 잡아둬서 안다이면서. 아유, 네가 아주 그 보험쟁이한테 정신이 나갔구나. 아이고 저 순진한 년. 그놈이 보험 들어달라고 수작 부리는 것도 모르고. 내 사생활이에요.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요. 아니, 아니, 너 미쳤니? 아이고, 열아 올라가. 아이고, 죽어. 테이블에 돌아와 보니 아수라장이 벌어져 있었다. 맥주 거품을 뒤집어 쓴 남자가 황망하게 입을 벌린 채로 앉아 있었다. 머리에서는 맥주물이 뚝뚝 떨어졌다. 현주야, 나 그러려고 했는데 이 아저씨가 자꾸 나를 만지려고 뭐? 했어. 뭐? 나는 너 때문에. 야, 이 여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아줌마가 먼저 살살 눈웃음 쳤잖아. 에휴씨. 죄송하지만 경찰 좀 불러주시겠어요? 뭐? 경찰? 아니 이것들이 쌍으로 미쳤구만. 야! 남자가 재수에 옴붙었다는 표정으로 쌩하니 도망가버린 후에도 오래도록 체리는 내 어깨에 이마를 묶고 있었다. 미안해, 현주야. 할 수 없지, 뭐.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다시는 저런 느끼한 아저씨 만나지 마. 우리 25살이잖아. 그렇게 급한 나이도 아니야. 방금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몇 살이라고? 25살. 그럼 올해가 몇 년도야? 1991년이잖아. 이 먼지. 체린이 본가 전화번호가 있을 텐데. 여기 있네. 전화를 받은 젊은 여자는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언니에 관해 서라면 자세한 건 나도 몰라요. 영국 귀국한 건 맞아요. 그곳에는 아마 다시 가지 않을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시간들이 통째로 사라진 것처럼 굴거든요. 하지만 뭐 저러다 금방 멀쩡해지겠죠. 저 혹시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 언니가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일상생활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경황이 없어요. 엄마도 아프시고 저도 산후조리 중이거든요. 언니랑 동창이라면 더 잘 아시겠지만 체린 언니가 워낙에 또릿또릿한 사람은 못 되잖아요. 그녀의 여동생은 리우데 자네이로에 체린의 딸이 있다고 했다. 10살이라고 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서진우라고 합니다. 주황색이 감도는 반투명 선글라스를 쓴 남자는 살쾡이처럼 하관이 빨랐다. 한눈에도 건실해 보이는 인상은 아니었다. 현지야, 운명이라는 건 원래 따로 정해져 있나 봐. 독립적인 여성으로 거듭나려면 아무래도 전공을 살린 일자리를 구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를 15부씩 작성해가지고 인사동 화랑거리를 쭉 돌았거든. 아, 그런데 기대하고는 달리 문 열고 들어가는 갤러리마다 오노의 얼굴은 구경할 수 없더라고. 에휴, 그래서 이제 그냥 가려다가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 군데 더 들어갔어. 거기서 오빠를 만난 거야. 나한테 의자를 권하고 커피를 주더라고. 네, 절친한 선배가 운영하는 갤러리예요. 공교롭게도 그 시간에 제가 잠깐 봐주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체린과 인연이 닿으려고 그랬나 봐요. 남자가 꽤나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체린의 목덜미를 쓰다듬었다.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는 자신이 곧 화랑 오픈을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진호는 새로 벌일 화랑 사업에 대한 얘기만 줄곧 늘어놓았다.
잠깐 현주야, 얘기 좀 하고 있어. 나 화장실 좀. 실례지만 몇 년생이세요? 아, 예. 우리나라 나이로 32살입니다. 왜죠? 네? 에? 무슨 말씀이세요? 저 아이의 상태를 모른다고 할 셈인가요? 그 얘기라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쨌다는 거죠? 그녀는 환자예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은 공정하지가 않아요. 매사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예요. 제3자가 간섭할 수 없는 우리만의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귀엽고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내가 돌봐주고 싶어요. 진심입니다. 그때 채린이 방글방글 웃으며 돌아왔다. 서진호가 그녀의 잘록한 허리를 팔로 감싸 안고는 보란 듯이 주무르기 시작했다. 아, 오빠 왜 그래요? 현주가 보잖아. 계산대 앞에서 남자가 주춤거리는 사이 스테이크 3인분과 포도주 값을 채린이 현금으로 계산했다. 모든 것이 자명했다. 주말 오후엔 두어 달 전부터 예정됐던 동창 모임에 참석했다. 반도체 회사 중간 간부의 와이프를 비롯해서 일간지 정치부 차장 부인, 변호사 사모님, 그리고 무슨 무슨 직함을 가진 남자들의 아내인 그녀들은 연예인 커플의 파경 소식에다 자녀의 교육 문제 등을 두서없이 도마 위에 올렸다. 참, 그렇다니까. 아, 참, 다들 그 소식 들었니? 뭐? 양철은 말이야. 그 양철이는 이혼했대. 어머나. 아니, 그게 정말이야? 그래. 교포사회에는 진작에 소문이 쫙을 퍼졌다더라. 아, 걔가 워낙 생각 없이 살잖아. 위자로는커녕 몸만 간신히 빠져나왔대. 치적 문제? 여기서 놀던 가락이 있는데 뻔하지 않겠어? 근데 이 경우는 몰라. 맞바람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남편이 지가 잘못해놓고 얘한테 뒤집어 씌웠다는 소문도 있고, 복잡한가 봐. 어머머머, 그 남편도 보통은 아니라던데. 왜? 응. 몇 년 전에는 채린이를 그 테니스채인가 골프채인가로 두들겨 팼다가 신고당했다는 소문도 돌았잖아. 아이고, 그래도 오래 살았네. 하긴 채린이 옛날에 사귀던 남자들이랑 비교하면 그 남편 되게 오래 참은 셈이지. 옛날 남자들은 죄다 몇 개월을 못 버티고 주렁나라 친다잖아. 어떻게 그렇게 맹한애랑 오래 사귀겠어. 아유, 그러게 말이야. 지가 먼저 우리한테 연락하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 귀국해서 어떻게 끈이 닿더라도 절대 모르는 척해야 돼. 그럼. 걔 이제 거칠 것 없는 몸인데 한 번 엮이면 또 누구한테 엎어질지 어떻게 하니? 야야야, 너 지금 남편 걱정하는 거니? 이게? 아무튼 친구는 사는 게 비슷비슷해야 돼. 당연하지. 아, 얘들아, 나 급한 일이 있는데 깜빡했어. 나 먼저 간다. 현주야! 예. 현주야! 그녀는 집에 있었다. 그녀답지 않게 물기가 쏙 빠진 빳빳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혹시 그녀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일까? 꿈에서 깨어난 것일까? 나는 아랫입술을 잘근거렸다. 현주야, 나 그 사람하고 헤어졌어. 그래서 너한테 전화 많이 했었는데 네 목소리 듣고 싶어서, 울고 싶어서.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혹시 남자가 투자라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가지 않았느냐는 따위에 질문도 하지 않았다. 괜찮은 거야? 괜찮지 않으면 어쩌겠어. 돌이킬 수 없을 때 후회하는 것보단 낫잖아. 한참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 우린 아직 25살이니까.
내 음성이 너무 작아서 소화기 너머에 그녀에게까지 들렸는지는 잘 모르겠다. 롤빗으로 앞머리를 둥글게 말고 그 위에 헤어드라이어를 가져다 댄다. 뜨거운 열이 이마 위로 쏟아진다. 높이 세워진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살살 빗어넘기면서 헤어스프레이를 힘껏 뿌린다. 옷장에 걸린 옷들 중에서 어깨에 커다란 사각 패드가 들어간 구형 자켓과 항아리 모양의 모직 스커트를 어렵게 찾아낸다. 1990년 2월, 대학 졸업을 기념해 구입한 정장이다. 재킷 소매에서 희미하게 종량 냄새가 난다. 나는 거울을 보지 않는다. 아, 너 그 꿀을 하고 나가게? 대답 대신 난 조금 웃어 보인다. 미소가 딱딱하게 보이진 않았으면 좋겠다. 체린과 나는 얼마나 더 이곳을 견딜 수 있을까? 하지만 위험하지 않은 길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이제 나는 그녀에게로 간다. 정희연의 단편소설 위험한 독신녀, 지금까지 출연 장혜선, 김옥경, 진웅, 김대중, 서지연, 최하나, 권현희, 박영재, 이지환, 이승주, 오인실, 홍선영, 박지윤, 음악 이문경, 효과 강성범, 안익수, 장찬이었습니다. 작가와의 대화 계속하겠습니다. 정현 씨, 네. 어떤 일간지에 쓴 글이 있습니다. 여성의 개인적 욕망과 삶이 어떻게 사회 구조나 타인의 시선에 의해 규정되고 왜곡되는가 하는 문제에 흥미가 있어서 이 작품을 썼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주인공 이현주, 양채린,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요. 마흔 목전에 두고 있는 여성들에게 어떤 왜곡과 편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이 작품에 나오는 두 명 여성들, 이현주와 양채린은 이제 39살이 됐는데 결혼을 하지 않거나 혹은 실패했거나 하는 지금 예. 독신으로 살고 있는 그런 여성들이에요. 근데 예. 그 우리 사회는 나이에 대한 한 어떤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의 삶에는 무엇을 해야 하고 30대에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하고 40대에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어떤 그런 삶의 정해진 정형성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이런 억압들이 여성에게는 아무래도 좀 더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그 어떤 주류와 다르게 살면, 그래서 뭐 이혼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결혼하지 않았다거나 그 나이까지 그렇다면 바로 그 주변으로 밀려 나거나 예. 혹은 루저죠, 패배자처럼 그를 규정하거나 명명하거나 예 그런 시선들이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그래서 사람 여자들이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 안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고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그런 자기 자신과 불화하고 힘들어하고 예 그런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남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상황이 돼야 자기도 안심할 수밖에 네. 없는. 예. 타인의 시선으로 자기를 본다는 게 바로 그 말씀인 것 같거든요. 네. 작가이신 정희연 씨도 1972년생. 주인공 이현주와 시기가 비슷합니다. 아, 비슷하진 않고요. 비슷하진 저보다 않군요. 한 5, 6년 정도 이분들이 아. 더 먼저 대학을 다니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아, 그쪽을 향해 가고 예, 계시는 사람입니까? 가고 있어요. 열심히. 네. 아, 그렇다면 스스로는 어떻게 인생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저는 사실 그 결혼에 관해서 관한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나이에 그 결혼 정령기라는 게 있어서 예. 그 몇 살에 뭐 서른 살에는 무엇을 해야 하고 그때 결혼을 안 하면 세상이 뒤집히는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예. 그래서 저도 저를 예를 들면 사실 저는 굉장히 학교도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늦게 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하기도 하고 예. 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예. 굉장히 자유로워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워지려고 네. 노력한다. 이제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다 접했으니까 말이죠. 네.
뭐 성적도 나빴고요. 학창시절에 말이죠. 여러 가지 그 좀 쥐가 구린 환경도 복잡한 뭐 그런 사람 아닙니까? 네. 이 양채린을 등장시킨 이유는 뭘까요? 그 양채린은 저는 일종의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의 풍문 속에는 존재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그녀 존재의 실체는 알지 못하는 그녀의 내면의 행간은 아무도 읽어주지 않은 예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네. 이현주가 한 번도 양채린과 가까이 지낸 적이 없었어요 그 전에는 예. 그런데 처음으로 자신이 양채린과 어떤 동등한 입장에 있다고 예 여기면서 양채린을 읽어가게 되면서 또 그 이현주의 삶도 변화하는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어떤 앞으로의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여성의 삶이나 여성의 욕구나 그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저는 점점 어떤 그 인간 존재 자체의 복잡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예. 것과 세계와의 관계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져서요. 여성뿐 아니라 좀 남성도 마찬가지고 네. 예, 그 다양한 어떤 사회 타자들을 다양하게 좀 등장을 시켜서 예, 그런 좀 이렇게 다 그런 소설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편도 예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뭐 무슨 얘기다, 뭐 이혼한 사람들의 뭐 뒷얘기다라든지 뭐 이렇게 좀 쉬운 없을까요? 기대를 하고 예. 있는 사람들에서 첫 번째 작품집은 네. 어떤 여성들에 대한 얘기가 예 중심이 돼서 묶였던 것 같아요. 그런 단편들이 네. 근데 이제 나올 두 번째 한참 좀 멀었지만 다음 책에 실릴 단편들은 좀 더 그 어떤 다양한 계층과 그 다양한 위치와 다양한 입장을 가진 그런 네. 인물들에 대해서 뭐 20대 백수들의 삶도 있고요. 네. 예. 개인적으로는 작가 정희연 씨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보태서 드리는 말씀인데 부디 작가로서 사회적인 책무감을 좀 느끼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작가들이 그런 의무감 속에서 작품을 쓰게 되는 동기를 갖는지 좀 이해가 안 간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편안하게 자유롭게 많은 작품 쓰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멘, 이집트, 페루, 코트디부아르, 베트남, 리비아, 적국이니, 인도네시아, 호주, 브라질, 에리트레아. 우리 땅, 우리 바다가 아닌 곳에서 우리의 석유를 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를 만듭니다. SK 주식회사. 아, 해결 선수.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듯 음악을 켜고 있습니다. 정말 예술이죠? 야, 혼자 음악 들으면서 뭐해? 아, 기분 최고였는데. 에버만 있으면 기분이 뜬다. MP3 폰 에버 DJ. Need something new? KTFT 에버. 라디오 독서실 다음 주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본 이상락, 기술 이흥규, 연출 승원수였습니다.